나도 귀엽다. 유해한 세상의 무해한 방송, 안녕하세요. 니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2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이 녹음이 오늘 출연하실 이희석 감독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 이나 편이 방송된 지 이틀 만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이 나갈 10월 28일이면 저는 아마도 서울에서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니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 다른 분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의 게스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팟캐스트 이름은 이제 혼밥 생활자의 책장이라는 팟캐스트고요. 팟빵 구독자가 3,300명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니나기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서 또 여러분들을 좀 꼬셔서 저희 팟캐스트로 좀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다음 PD님이 저번 여름에 행사차 제주에 왔다가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넉살 좋게 출연시켜달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로 출연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녹음을 하러 서울에 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호이 호삼이 그리고 또 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의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책이 후원 들어왔다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박스타 작가님의 우리 집에 보더콜리가 산다라는 책이 들어왔고요. 이 책은 보더콜리와 함께 사는 박스타님이 다른 분들의 이렇게 사연까지 모아가지고 직접 쓰고 또 그림도 그리고 하셨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또 다른 분들 사연과 박스타님의 레오의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 앞쪽에 안내되어 있긴 한데 처음 읽을 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출판사에서는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을 수 있게 또 그렇게 편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책을 받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은 그 점을 알고 읽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오편을 먼저 다 읽고 나머지 단편들을 읽었는데 다양한 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동물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따뜻하게 나오니까 책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팟빵 채널이나 제 인스타그램에 방송 청취 소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신다면 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부터 또 캣빵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익금 일부는 또 고양이 쉼터에 사료를 기부하고 고양이 다큐 영화 제작을 후원하는 업체인데요. 사료 기부는 용품을 구매한 구매자 이름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할망님께서 또 후원처를 구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협찬은 또 12월까지 해주기로 하셨고 또 넉넉하게 해주기로 하셔서 고양이 집사 포스터가 담긴 숨숨집, 스크래처 박스와 쥐돌이, 그리고 캣방에서 나오는 친환경 에코방석, 이렇게 종이포대와 지인형, 이렇게 방송마다 3명씩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니나기 또 홍보 많이 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늘 후원해주시는 분들 소개까지 마저 해드릴게요. 트릿의 명가 바인미에서 게스트분들에게 동물친구들 위해 트릿 두 통씩을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동쪽의 대표적인 카페죠.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드립백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출판사 판비동에서 호흡으로 탐나 생활을 주시고 계시고 히끈에서 히끈의 제주일기를, 또 아쿠 제주에서 엽서와 그립톡을 함께 나눠주라고 주셨으니까 댓글 참여해주시면 또 누구나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또 제가 한 번에 모아서 드리니까 또 천천히 도착해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3회 출연자 영화 고양이 집사를 만드신 이희석 감독님을 만나서 영화 이야기 그리고 감독님과 함께 사는 매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석 감독님.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시리즈1에서 그 고양이 집사 영화를 봤는데요. 먼저 영화 잘 봤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주도에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또 여쭤도 될까요? 네, 여기 서귀포에서 인문예술공간 화이정이라는 곳에서 저희 고양이 집사의 타이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신 할망 작가님이
전시를 하신다고 하셔서 거기서 전시 첫날 아트토크를 같이 하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맞아요. 할망 작가님이 오늘 할망 고양이 로드전 마지막 전시였죠. 오늘 있었고 전시 이제 오프닝으로 이석 감독님께서 아트토크를 진행하고 오셨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이제 아트토크를 마쳤고 또 저도 또 듣고 와가지고 저희가 녹음을 하는 거라 시간이 좀 늦었고 감독님이 좀 피로도가 높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영화 자랑 마음껏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자랑을 하러 오세요. 영화 자랑도 하고 이제 레니 자랑도 해야죠. 그래요. 저희 프로그램이 또 내 새끼를 마음껏 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감독님은 또 레니라는 치즈 탭이랑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단한 감독님 소개와 자세한 레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레니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반려묘고요. 영화를 촬영을 하다가 이제 만나게 된 묘연이고요. 그런 묘연들을 표현을 해주게 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저의 반쪽입니다. 반쪽까지. 네. 그래요. 레니는 감독님이 지난 5월에 개봉한 영화 고양이 집사에서 나레이션도 맡았습니다. 물론 레니는 사람 말을 못하니까 나레이션은 배우 임수정님께서 하셨지만 화자는 레니예요. 어떻게 영화가 고양이가 화자가 돼서 영화를 풀어나가야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이 영화를 편집을 할 때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잡았던 방향성이 아이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영화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기 고양이의 시점, 어떤 순수하게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레니를 화제로 삼았는데, 제가 실제로 편집을 하거나 이제 촬영을 갔다 오고 했을 때 레니한테 많이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잘 안 풀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면 레니가 키보드로 대답을 하기도 하고 해서. 레니가 만들어준 영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세정 씨의 입을 빌려서 레니가 말해주는 걸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레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나레이션 썼던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신 대로 레니가 나레이션을 빌려서 하지만, 다양한 고양이 집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사라는 건 집에서 이제 고양이와 함께 사는 분들에게 집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 캣파더나 캣맘 분들이 길 위에서 이렇게 생명을 다양한 방식으로 거두는 이야기가 또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캣맘이나 캣파더의 영역일 수 있는 분들에게 고양이 집사라는 이제 제목으로 영역을 넓히셨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또 다른 후보의 제목이 있었다면 또 어떤 게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재밌는 제목들이 있었는데 뭐 켄따게라든지 뭐 켄따게 너는 나의 켄따게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원래 제목은 나는 집사였어요. 원래 이 영화를 처음에 최초에 기획하신 분이 조현성 PD님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영화의 감독이기도 하셔가지고 그 후속편으로 기획을 한 거라 원래 나는 집사였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에는 고양이들의 이야기들을 다뤘다면 길고양이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집사분들의 이야기를 다뤄보자 라고 해서 나는 집사로 지었는데 제가 고양이 집사라는 제목을 붙이기로 한 거는 어떤 캣맘 캣대디 분들에 대한 편견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요즘에 집고양이는 귀엽고 길에 있는 고양이들은 더러워 혹은 무서워 그런 편견들이 많아서 그 돌보는 캣맘 캣대디 분들도 좀 민폐의 덩어리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알고 보면 그분들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렇게 취급되는 생명체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돌보시는 분들은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집고양이처럼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분들이라 그분들도 똑같이 고양이 집사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저도 제목만 봤을 때는 이렇게 실내에서 사는 고양이들의 이야기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정말 말씀해준 대로 캣맘이나 캣대디 이야기가 줄을 잃어서, 왜 그럴까 하고 좀 궁금했었는데 그런 의미로 확장을 하셨군요. 저는 캔따게도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황조림과 나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또 영화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고양이 밥을 주며 돌보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춘천 효자동, 청사포 마을, 또 철거 중이었던 노량진 수산시장, 재개발에 들어간 뭐 성남 금강동이나 영역을 이렇게 조금씩 옮겨주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또 고양이만 남겨져 있는 성남 신흥동 마을 이야기, 파주 해일이 등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옴니버스 형식은 아니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직조하는 게 감독으로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길 위에서 고양이를 챙겨주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는지, 원래 기획하신 PD님 있고 제안을 받으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수락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때 나는 고양이로 소개된 같은 영화는 일본과 대만과 우리나라의 고양이들의 현실을 비교하는 형식의 영화였는데, 한국의 촬영분을 보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좀 힘들고, 네,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촬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도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 우리나라 집사분들도 밝은 면들이 있고, 행복한 모습들을 촬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시작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죠. 네. 행복한 면도 있는 반면, 더 힘든 부분들이 더 보여서, 사실 저도 캣데디였는데, 포기를 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제 집 앞에 오는 친구들한테는 밥을 주고, 춘천에 올 때도 어떻게 보면 제가 밥을 주던 친구들의 외면하고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더 영화에 좀 그분들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죠.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다양한 얘기 속에서 또 춘천이 가장 큰 메인 공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애착도 좀 있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 고양이 마을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희망을 갖고 간 건데, 결국 거기서, 그 얘기는 못 나오죠. 네. 1년을 잡고 갔었어요. 근데 1년을 결국 못 채우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감독님도 이렇게 밥을 주는 모습도 영화에 등장하세요. 또 동물에 대한 촬영은 또 시나리오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다리는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예산은 또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도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환대해 준 분들도 있겠죠? 촬영 에피소드가 좀 있었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이 처음에 경계를 하셨어요. 그쵸. 네. 순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종지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만났는데, 처음에는 좀 경계를 많이 하셨었어요. 뭘 찍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거기 이미지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안 좋게 비칠까봐 마을이 좀 경계를 많이 하셨는데, 계속 찍다 보니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가 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취지로 만든다고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심전심이 됐네요. 네. 성남이나 노량진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경계를 하셨는데. 자꾸 찾아가다 보면은 이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체 마음이 여린 분들이 캣맘하고 캣데디 하시는 그쵸.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분들이세요. 또 보면은. 네, 사람도 좋아하는 반면 상처도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 또 촬영을 하시면서 애정을 또 듬뿍 주는 동물 친구들도 생기고, 아이가 아프면 또 걱정도 하시고, 또 막 서슴없이 이렇게 눈곱도 떼주고 하시더라고요. 고양이를 그래서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는지 그 시작이 궁금하고, 또 지금 함께 사는 매니 이전에 히나나 히로라는 고양이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원래는 지켜보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들어가 버린 상황이 된 게 레드 때문이었거든요. 레드가 이상하게, 사실 뭐 아픈 고양이들은 많고 이렇게 홀로 다니는 고양이들은 많은데, 레드는 오히려 주민분들의 애정을 받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레드한테는 끌리더라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레드도 치즈탭이죠. 레드는 삼색이. 삼색이. 레니 같은 경우에는 치즈탭인데, 그 전에 히나와 히로라는 남매였어요. 제가 반려하던 고양이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치즈탭이었는데, 히로랑 레니가 굉장히 닮았어요.
지금도 카톡 프로필이 히로인데, 사람들은 다 렌이로 알고 있어요. 구별을 잘 못하죠. 비슷하기도 해요. 생긴 것도. 통통하기도 하고, 독하시고.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고양이는 어릴 때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네, 좋아하게 됐는데, 네. 어릴 때 저희 시골집에 살았었는데, 그때 고등어 한 마리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는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 백구를 키웠었는데, 개 밖으로 좀 훔쳐먹고 이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 형이랑 제가 같은 방을 썼는데, 1층, 예전에 시골집이니까, 창문 열어놓으면 들어와서 놀다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들어오면 혼나고 혼나니까, 몰래 들어왔다가, 그리고 막 놀다 가고 했는데, 어느 날, 안 오더라고요. 그랬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왔다가, 그다음부터는 일주일 후에 와서 밥을 먹고 다시 갔는데, 안 오더라고요. 마지막 인사하러 온 게 아닐까. 나이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때부터 고양이가 좀 자유롭기도 하고 좀 매력적인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집에서는 개를 키웠는데, 또 개로 빠진 게 아니라,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셨네요. 네. 지금도 그러면 강아지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돌보기는 좀 어렵다고 부담스럽다 그래야 되나? 네. 저는 또 반대로 개를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몰라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또 같이 놀아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개들이야 이렇게 막 데리고 나가서 에너지를 풀어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실내에만 있으니까 이걸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지를 모르겠으니까 저는 사실은 고양이 아직도 어렵거든요. 저도 개가 어려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각자 좋아하는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자꾸 고양이 소리가 조금씩 들어갔는데 저희 집 나무가 여기 할망 작가님이 관객으로 있어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양이 소리가 좀 들어갈 텐데 귀엽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저는 또 영화가 좋았던 부분이 그 남자 감독님이 찍어서 그런지 그 캣대디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은 캣대디보다 캣맘이라는 단어가 좀 대명사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율로 따져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고 또 이걸 길 위에서 밥을 챙겨주는 캣대디분들이 나오니까 저는 그게 또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집 그 남자 사장님이나 바이올린 가게 사장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신선하게 다가왔고 또 중국집 남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대놓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게 느껴진다면 또 바이올린 가게 사장님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또 약을 챙겨주시거나 고양이가 오갈 수 있게 문도 열어놓는 걸 보면은 말 그대로 또 이름 빼고 다 주시는 분 같은데 영화를 찍거나 준비하면서 고양이를 챙겨주는 캣대디 분들을 많이 알게 되신 건가요? 네. 아니면 일부러 그 남자분들만 섭외를 하신 건가요? 네, 섭외를 하고 간 건 아니에요. 네, 춘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거기서 촬영을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냥 갔거든요. 그냥 갔다가 조폭이를 따라다니다가 이쁜 이를 만나고 이쁜 이를 만나서 종지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레드를 만나고 레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바이올린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였었거든요. 우연히 그렇게 캣대디 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편집을 할 때 기왕이면 캣대디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선하게 진짜 신선하게 느꼈어요. 그 중국집 사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시는데 그 뭐 만드시는 거는 그 여자 사장님이 만들긴 하지만 아 그걸 참외추로 일일이 다 넣어주고 뭐 애들한테 인사를 건네고 하는 게 저런 분이 다 있구나 싶어서 정말 그분 이야기로만 영화를 만들어도 뭐 한편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종진 사장님의 에피소드가 많았죠. 그렇죠. 많았는데 많이 편집을 하기도 했어요. 더 많았는데 이쁜이에 대한 얘기도 더 있었고 레드 얘기로 흘러가 버려갖고 그렇죠.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 레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5월에도 팟캐스트에 나오셨었어요. 그 양신님이랑 미영철님이 또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요즘 뭐 레니랑 어떠냐라고 했을 때 레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화가 난 상태고 또 화난 얼굴로 이렇게 꽉 문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제 제주까지 오셔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실 때는 또 레니가 누가 돌봐주는지도 궁금하고 요새는 좀 화가 좀 풀렸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때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레니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애정 표현이고, 그리고 나중에 화가 나서 무는 것도 사실은 애정 표현이죠. 애정 표현인데, 그때는 화난 얼굴이었어요. 제가 제 느끼기에는 느끼기에 왜냐하면 제가 많이 못 놀아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어른이 돼서 네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2년 돼가죠. 네. 그래서 이제는 네 어른이 다 됐어요. 안 무나요? 네 지금은 안 무나요. 관계도 좋고. 네. 그때는 고양이를 부탁해 섭외를 하시려고. 맞아요. 문제행동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문제행동은 아니었고. 문제행동이니까 고양이를 부탁해 나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나가셨죠? 고양이를 부탁해 종영을 해서. 못 나가게 됐어요. 언제 종영했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나가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저희 프로그램 취지도 그렇지만, 저희 프로그램도 문제 없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너무 문제 견들, 그쵸? 문제 네. 묘들로만 이제 부각이 되니까 시청률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반대로 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모셨어요. 네. 그런 거니까 우리 레드 자랑 좀 뭐 많이, 레드가 아니라 레니 자랑 레니? 많이 하고 갑시다. 그래요. 또 레니는 유기묘를 구조하신 분이 인보를 부탁해서 인보를 하시다가 완전히 입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또 레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가방, 좁은 상자가 싫어요. 그 박스나 가방에 들어가면 장소가 바뀌고 버림을 당하니까 싫어해요. 라는 이제 멘트가 나와요. 그럼 그걸 들으니까 이제 가슴이 쿵 떨어지면서 아, 또 얘네들한테는 또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행히 마지막엔 레니에겐 아빠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좀 안도도 좀 했습니다. 레니는 이제 고양이답게 박스나 뭐 가방 이런 데 잘 들어가고 있나요? 네. 그때 저도 되게 안타깝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원래는 고양이가 버스를 좋아해야지 마련인데 정말 안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동장은 잘 안 들어가요. 이동장은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럼 병원 갈 때는 어떻게? 강제로. 아, 강제로. 네. 식탐도 별로 없어서 추루 같은 걸로 꽂혀지지도 않아서 사투를 하죠, 거의. 그 이후로 병원 간 적이 한 번밖에 없어서. 괜찮아요. 지금은 완전 집내미가 되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아기가 아니라 되게 배려심도 많아지고 그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여쭤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뭐 나중에는 그 영화 마지막에 막 그 장에서 막 장난을 치고 개구진 표정을 지으면서 끝나가지고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화 막바지에 보면은 또 저는 레니가 아니라 레드를 키우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레드를 못 잊는다고 또 춘천으로 가시는 것처럼 그려져서 사실은 레드를 들이시러 가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미련도 되게 많이 남아 보였고 또 춘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 나랑 같이 살래? 라고 말도 하세요. 그래서 많은 길냥이들을 만났는데 레드에게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신 이유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저도 정말 모르겠는. 그래서 그 영화에도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알 수가 없다고 하죠라고 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왜 레드였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해 봄에 다시 갔을 때 기다린 것도 데리고 올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얘네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오신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오시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레드가 막 들어가는 걸 보고 역시 너는 저를 대하는 거랑 저도 물론 좋아한다는 걸 느꼈지만 과연 아저씨를 대하는 거랑은 거의 차이가 엄청났었거든요. 무조건 저랑 같이 있다가도 아저씨가 오면은 아저씨한테 그쵸. 바로 가셨으니까 뭐 같이 지낸 세월도 있을 거고 7년이라는 세월도 있을 거고. 엄청 길군요. 네. 7년인 듯. 오래 산 편이에요. 고양이치고는 굉장히 오래 산 편이라. 그때 마침 또 아저씨가 문을 닫은 채로 있었으면 레드는 또 데리고 왔을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원래는 문이 닫혀 있었고 꽤 오랫동안 닫힌 것처럼 맨 처음에 나레이션이 네, 나오다가 네. 근데 아저씨가 딱 오잖아요. 제가 한참 못 봤거든요. 한참 못 본 채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었는데 레드의 묘연은 그 바이올린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쓰였지만 그 조폭 고양이라고 또 영화에 나오는 레드 남자친구인데
조폭 고양이에겐 레드가 있고 또 레드에겐 레드 바이올린 사장님이 있다고 하면서 양만 건네고 오시는데 뭐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신 이유는 또 지금 말한 대로 아저씨가 좀 더 묘연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춘천에서 철수하는 날은 또 레드랑 작별 인사를 못해서 막 밤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결국에는 그래도 다행히 만나고 가요. 근데 또 길 위에 있는 생명들은 오늘 봤다고 해서 내일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폭 고양이도 늘 다치고 또 그럴 때마다 약을 챙겨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의 개입이 영화 안에서 시작이 되죠. 사실 이제 지켜보는 영화에서 어느 순간 이제 참여하는 영화가 돼서 영화 배우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처음 기획했던 방향은 사실 춘천 효자 마을이 고양이 마을로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1년 정도 가서 좀 그걸 찍자라고 해서 가셨던 것 같은데 이야기에 이제 결이 좀 달라집니다. 또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도 좀 내부적으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나무가. 그니까요. 네, 저의 마이크를. 네. 네. 질문이 뭐였죠? 이게 결이 좀 달라져가지고. 회의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감독님만 혼자 또 결정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처음 방향에서 많이 틀어졌는데, 또 영화를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잖아요. 네. 그때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그때 회의도 했었는데, 회의를 하면서 했던 게, 결국에는 결론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너도 우리도 집사고 사실 집사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니까 집사들의 이야기니까 너의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피디님이랑 작가님이. 그래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고양이 마을은 처음부터 실패해도 그 자체도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회의는 회의고 영화는 이어나가야 되고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있을 테니 다른 곳으로 여행을 다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제작 기간이란 것도 있고 또 예산이란 것도 있는데 네. 그 안에서 다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작자님이 많이 봐주셔서 좋은 제작자님이세요. 제작자님 이름을 한 번 더 언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성 감독님 감사합니다. 영화를 완성시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잘 그쪽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레드에게 또 이름 붙여주는 거를 또 후회하는 나레이션도 나오고 고양이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장도 나오는데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어요. 근데 그런 대사가 또 무색하게 감독님은 결국 레니와 함께 살고 계시고 또 인스타를 보니까 미카라는 친구도 보여요. 그런. 네, 이 친구는 누군지 미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레드한테 이름 붙여준 거 후회한다고. 네네. 그 바이올린 아저씨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게 그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름을 붙이면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신 게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던 게 그 전에 책임감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히로히나를 돌봤을 때 제가 영화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항상 집에 있을 수 없고. 그쵸. 길게는 1년 가까이도 나가 있는 날들이 많아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 아이들을 외롭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해외 촬영을 한번 갈 때, 히로라는 아이가 떠났어요. 고양이들을 먼저. 그 이후로는 이제는 고양이 집사로서의 자격이 없겠다. 그 생각을 하고, 고양이는 아예 안 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고양이 영화를 찍게 됐는데 찍게 된 이유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고양이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고양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영화를 만드는 것밖에 없어서 찍게 된 거거든요. 찍다 보니까 고양이를 계속 보게 되고 레드라는 고양이한테 마음을 뺏기게 되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 후회를 했죠.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구나.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다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레드를 못 데리고 온 상황에서 마음이 가는 아이가 레니가 된 거예요. 레니가 히로랑 좀 닮아서 좀 마음이 갔던 것도 있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 레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히로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레니를 데리고 오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아무래도 외형이 좀 닮으면 네. 많이들 좀 끌려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약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성격도 비슷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미키는? 미카라는 아이인데. 아, 미카군요. 네. 춘천에 우연히 갔다가 얼마 전에 조폭이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모두가 좋아하는 조폭이라는 영화인데 조폭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아, 레드 얘기를 먼저 해도 될까요? 네네, 하셔도 돼요. 레드가 개봉 직전쯤에 고양이들로 먼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었는데. 네. 서울 독립영화제라는 영화제에 갔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한 달 전부터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고향으로 떠난 것 같다. 하셨는데. 그때 이제 바이올린 아저씨의 말씀이 영화를 너무 보고 싶다고. 왜 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고양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지금도, 그때까지도 레드라고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 고양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아이고. 영화에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아하긴 했지만 정말 이름 빼고는 다 주셨죠? 마음까지 주셨네요. 조폭이도 레드 때문에, 레드를 떠나보낸 것은 조폭이도 있었죠. 네. 그쵸. 혼자 남은 조폭이가 좀 몸이 안 좋아졌나봐요. 영화에 나오는 성남 심터장님이 조폭이를 입양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갔더니 바로 프로젝트에 들어가더라고요. 조폭이 원래 사람 손을 안 타는 고양이였는데 사모님만 만질 수 있었거든요. 어디 사모님이요? 중국집 사장님. 중국집 사모님. 중국집 여사장님. 사장님만 만질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바로 프로젝트에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시고 고양님이 배웅을 해주시고 지금은 성남 힌터에서 잘 살고 있어요. 조폭이는. 네. 근데 이제 미카는 그럼 어떻게 온 거죠? 그 과정에서 춘천에 그때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캣맘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어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이렇게 태어난 고양인데 갈 데가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잠깐 인보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인보를 했는데 그전에도 인보를 몇 번 했었거든요. 레니 때. 근데 레니랑 이렇게 잘 지내는 고양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레니가 좀 예민하기도 하고 레니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지키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고양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구나. 레니가 그렇더라고요. 레니가 되게, 얘는 되게 제가 생각해도 특이해서 저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공격적이고 하기기도 하고 그래요. 강아지의 습성을 갖고 있네요. 그런 게 있어서 외부인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상하게 미카는 받아들였어요. 그냥 봐주더라고요. 지금도 받아주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봐주더라고요. 관찰을 해보니까 미카가 좀 뻔뻔한 성격이라 굴하지를 않아서 얘네가 막 하악질을 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 가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하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결국에는 또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분이 고양이 영화도 찍고 또 고양이가 두 마리가 되는 이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또 근데 초반에 걱정하셨지만 영화 찍기에는 안 좋은 환경인 거잖아요. 집에 계속 돌아와서 돌봐야 되고 이 친구들을 두고 촬영도 가야 되고 또 촬영이 또 스케줄대로 끝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고양이 집사 때도 춘천에서 6개월 정도 살았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또 많은 양을 찍고 그걸 다 다듬어 나가야 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찍는 감독님에겐 고양이랑 보내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렇게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생각해서 평소에 좀 잘 놀아주시는 편인지 네, 그렇다면 또 레니랑 미카가 좋아하는 놀이가 있는지도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미카랑 지금 놀아주고 있어요. 레니가 미카한테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미카의 체력을 소진시키려고 소진시켜야 레니가 좀 쉬니까 요즘에는 거의 미카랑 계속 놀아주고 있고요. 제 인생 자체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 영화를 그럼 안 찍으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게든 집에서 오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영화를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와. 이게 제가 지금까지는 촬영감독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네. 한 2년 전부터 연출로도 전향을 한 거였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게 시나리오도 쓰고 있고
그래서 촬영 감독으로는 지금은 거의 못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는. 그 전에는 고양이를 포기했다면. 다시 또 이렇게까지 됐는데 레니와 미카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입으로는 레니도 임보고 미카도 임보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도요? 네. 그 전에 뭐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 다 거짓말이었고요. 갑자기 자기 고백을. 임보하고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죠. 대장이고요. 저도 임보를 하고 있는 저 나무가 계속 임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군요. 좋은 아이디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조은성 PD님이 네. 임보가 원래는 임시보호인데 네. 사실은 임종까지 보호를 하시더라고요. 아, 임종까지 보호가 임보다. 저는 사실 나무랑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저도 쉽지가 않아서 저 친구를 입양을 또 보내야 저한테도 또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는 구조 같은 것도 또 하면은 다른 친구들도 구할 수 있어서 저 친구를 우리가 책임을 지면 진짜 공간이 더 이상 안 나와가지고 다른 뭐 개를 구조할 일이 있다거나 다른 고양이를 임보할 일이 있으면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딴 좋은 집에 보내는 게 다른 또 우리가 혹시 모를 기류의 생명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종까지 보호라는 말로 임시 보호를 한다.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너무 예뻐서. 네. 너무 예뻐서 어디든 가서 네. 잘 살 것 같은데 또 너무 예뻐서 안 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그렇죠. 저도 또 갑자기 우리 고백을 하자면 고백을 했으니까 그것도 진짜 사실이에요. 또 영화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또 영화에는 또 다양한 지역의 고양이를 챙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노량진 이제 수산시장이 신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고양이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사람이 또 자기가 각박한 상황에 놓이면 타인이나 또 다른 곳에 시선을 좀 두기가 힘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든데 얘들의 삶은 길냥이지만 더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챙겨주시는데 저는 그게 참 큰 말씀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자가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또 너무 좋았고 또 감독님은 또 이런 거를 담아낼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다른 팟캐스트에서는 또 공존이라는 말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는데 고양이가 살기 좋은 세상이 또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이제 믿고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공존이라는 거는 이해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자가 약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자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공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약탈자들이죠. 네. 약탈자가 되겠죠. 영화에 나오는 분들이 다 뭐 정말 뭐가 많거나 가진 게 많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되게 분들이잖아요. 중국집 사장님이라든지 뭐 정말 노량진 수산시장 사장님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가깝게는 느껴졌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긴 했어요. 좀 막 저는 고양이로서의 달 못 봤지만 일본이나 대만에서 다루는 고양이들 영화나 그런 것들은 참 좋잖아요. 따뜻하고 근데 우리는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 또 고양이나 개, 또 거리 동물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또 동물 복지가 다르게 느껴지고 동물 친구들이 또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음지가 아니라 또 양지에 나와서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또 그래서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으면 고양이들도 어두운 곳으로 다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그 마당냥이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햇살이 너무 좋아하고 막 날 좋은 날은 잔디밭에서 막 뒹굴어요. 그런 거 보면 얘네들은 사실은 그런 곳을 좋아하는 애들인데 우리들이 너무 미워해가지고 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영화 중에 그 청사포 마을에서 만난 분이 고양이가 많이 사는 곳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고양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라고도 하시잖아요. 결국 감독님도 그 메시지를 담은 게 그런 걸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이상하게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그쵸. 그런 약자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 것 같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이나 또 유럽 같은 데로 가보면은 확실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많아서, 일본도 그런 학대 사건은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좋아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책상으로도 그런 학대가 안 일어날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동네의 분위기도 학대를 하면은 굉장히 거의 인지차첩을 당하는 분위기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언제쯤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게, 제가 그 여행으로 치앙마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는 그 길냥이나 길동물들은 보면은 얘네들 나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오래된 애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따뜻한 나라에서 괴롭히는 그 강자가 없으니까 얘들이 그대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자연스럽게 들어서 아픈 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얘네가 너무 노령이니까 막 이도 막 다 빠지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서 그대로 계속 사니까 저는 맨 처음에 너무 반가워서 사진을 막 기록으로 남기는데 하나같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제도가 필요하구나. 나라에서 괴롭히지 않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것도 안 괴롭힌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일종의 다음 단계 같은 거네요. 맞아요. 복지가 어느 정도 되면, 유럽도 복지 정책이 좋다 보니까 노령화가 많이 해서 노인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맞아요. 그럼 또 그 노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동물 친구들도 그냥 또 안 괴롭히면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은 그런 힘든 일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큐멘터리를 또 찍으신 거니까, 영화가. 픽션과 달라서 또 영화가 딱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도 궁금한데, 그 노량진 수산시장 고양이들이 끝내 옮겨졌는지, 또 이런 소식을 듣는지도 좀 궁금하고, 영화를 마치고 이제 고양이에 대한 소식을 계속 안부를 물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조포이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공존이라는 곳에서 이동을 시켰고, 또 레드는 제가 이 질문지를 준비할 땐 사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쭈려고 했는데 좀 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다른 친구들도 또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철거가 완전히 진행이 돼서, 그쵸. 네, 그 근처 커뮤니티 협회, 길고양이 보호 협회에 도움을 받아서 힘토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네, 아픈 고양이들은 거의 다 힘토로 가고 거기서 이제 입양을 보내고, 어렵게 어렵게 구조를 해서 그 상인분들 중에 데려가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어떤 영화에 나오는 할머니가 한 분 나오시는데, 달림이라고 꽃분이라고, 그 고양이들이 시위 과정에서 쓰레기차에 실려가서 실종이 됐다가 꽃분이는 찾았는데 달림이는 못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찾을 가능성이 모르겠어요. 낮죠, 그죠? 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것 같다는 목격담이 들어와서 계속 그 주변에서 밥을 주시면서 찾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영화가 끝나도 계속 이어지네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소식을 궁금해 하셔서 찾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중진 사장님이나 어떤 형남 힘터도 그렇고,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연락을 해서 후원을 하고 싶다고, 사례 후원 같은 걸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몇 분 있다고 하셔서 되게 고마웠죠. 그래요. 또 영화에서는 우리 배우 임수정님께서 나레이션을 맡기도 해서 화제가 됐는데, 팟캐스트 나갔다가 거기서 임수정님을 만나서 또 연이 돼가지고 나레이션을 또 흔쾌히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수정님 덕분에 또 영화도 한층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도 임수정님이 이제 목소리로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 연속성도 있어서 좀 좋았는데, 나레이션을 맡아준다고 했을 때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즉각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만난 적은 또 없으신 거예요? 저는 만난 적이 없었고, 조현성 PD님이랑
이전에 어떤 연들이 있었는데, 그때 고양이 영화를 만들면 나레이션 좀 부탁드린다고 했을 때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도 집사인가요? 집사는 아니시고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알레르기 때문에 키우시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영화인데 영화가 코로나 때문에 또 홍보가 쉽지도 않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관객 모객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두 다 또 어려운 영화계지만 특히 작은 영화에겐 또 더 혹독했던 또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은데 재개봉 소식이 들립니다. 네. 그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네. 12월 초중순쯤에 재개봉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는데 영진이에서 코로나 시대에 개봉했던 영화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할 수 있게 돼서 좀 다행이죠. 이제 12월달쯤에는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희 따뜻한 고양이들을 보러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 개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은 서울 쪽은 개봉이 잡혀 있고 전국 개봉을 할 수 있으면 춘천에서 개봉을 못해도 춘천에서는 꼭 개봉을 했으면 좋겠어요. 춘천이 주 무대인데 춘천에서 5월달에 개봉을 못했어서 이번에는 꼭 춘천의 극장에서 꼭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영화관이 아니더라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보기 힘든 상황이라면은 VOD로 집에서 편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또 저는 네이버 시리즈1에서 봤는데 또 이거 말고도 또 딴 데서 하는 데가 있나요? 네, IPTV에도 있고요. IPTV도 있고. IPTV는 다 있고요. 집에서 또 편하게 시청하셔도 또 감독님한테도 그게 도움도 되고 하니까 다음 영화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들으시는 니나기 청취자 여러분들도 영화에 관심이 생긴다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감독님이 나온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레이니 데이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또 극장에서 이번 영화를 보셨네요. 극장에서 울다 웃다면서 너무 재밌게 잘 봐서 반가운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너무 사랑스러웠던 레니는 감독님과 잘 지내고 있겠죠? 저도 레드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했습니다. 역시 영화를 본 관객들이라면 모두가 레드를 궁금해하는데 영화가 끝난 후에도 혼자서 그 지역들을 방문하신 적은 있나요? 그 춘천에 또 가셨다거나 또 성남에 가셨다거나. 네. 춘천은 그 이후로 자주 갔었고요. 이상하게 고향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춘천은 자주 갔었고요. 부산 청사포 마을을 한번 갔었고 거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성남은 팀터장님이랑 이제 인연이 돼서 가끔 놀러 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또 그 영화에 나온 친구들이 아니어도 또 영화에 나온 분들이랑 연을 계속 이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캐트리 분이라는 분도 남겨주셨어요. 고양이 집사 영화 보는 내내 미소가 끊이지 않았어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서 레니를 만나게 된 스토리도 궁금하고 또 이전에 고양이 키웠던 적이 있는지 어떻게 동네 고양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 이건 저희가 앞에서 다 이야기를 나눴고 또 그래서 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에 다 담지 못한 에피소드나 고양이 집사 2편을 찍게 되신다면 생각해두신 고양이나 또 장소가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이 편을 찍을 수 있겠으면 좋겠죠. 제작비의 문제라. 근데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원래 여름에 제주도에 상영회가 있어서 왔었는데 그때 풍경이 너무 좋아서 마을에 고양이들이 사는 것도 너무 되게 평화로워 보였고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도 많고 여기 이주민자들이 돌보는 고양이들이 많아서 좀 다른 도시의 고양이들보다 좀 더 평화롭고 편해 보였어요. 좀 정말 고양이들 상태도 좀 좋고 오래 살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도시보다는 정말 따뜻한 그림을 담기에는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레니와 미카죠. 그렇죠. 아니 뭐 같이 방 하나 구해서 같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같이 지내셔야죠. 제주도에 빈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 질문 드릴게요. 또 아밀리진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영화 봤습니다. 강원도 고양이 마을 만들어볼까 노력하시던 주민센터 동사무소
그레이죠, 고양이가. 그 친구들 근황도 좀 여쭙고요. 효자동 고양이 마을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는지 또 영화에서는 또 나오다 말긴 했는데 담당자가 이제 발령이 나서 발령이 났어 하고 이제 중국집 사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 설명이 크게 없어가지고 그 채로 그냥 멈춘 건지도 궁금했어요. 네, 그렇게 멈춰졌고요. 미온털 박혀가지고 이렇게 발령된 거 아니에요, 그분? 중국집 사장님이나 주민분들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의 실패나. 발령이 나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분이 없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가 그냥 끝나는 그런 일이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서도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담당자분들이 발령이 났으면은 이어졌을 텐데 아무래도 아니었겠죠. 근데 이게 참 모델이 물론 일본 같은데 어떤 마을 모델을 갖고 와서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뭔가를 만드는 건 너무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대만 호통 마을이나 일본의 그런 마을들은 주민 자치, 그쵸. 주민분들이 먼저 시작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참 누가 작정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어떤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시작이 돼서 그게 명물이 돼가지고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또 이익을 얻는 상인들이 그냥 그걸 이제 묵과해줘서 되는 경우가 있지 공무원이 나서서 지금 뭐 여기서 그림을 그립시다 뭐 고양이들 밥을 줍시다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고양이 마을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보자였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었겠죠. 근데 고양이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게 그 동네 분들이 미워하시는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좀 더. 네. 그죠. 그걸 약간 역발상이었는데. 많이 앞서가셨네요. 미워하는 마을에서 좋아하는 마을로 만들자고 한 게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분. 어디선가 다른 지역에서 또 뭔가를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또 질문 받아볼게요. 키카모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촬영 중에 고양이님이 일으킨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물어보셨고, 그분들 중에 친데레 집사님은 누구였는지도 여쭈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친데레고 친데레는 친데레 집사님은 레드 바이올린 사장님이죠. 누가 봐도 친데레하고 친데레시죠. 네, 그럼 끝까지 약 받는 그 순간까지도 약 있는데요 막 하셨잖아요. 그분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이었고요. 저희 니나기에도 또 공통 질문이 있으니까 이거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그 반려동물 대화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씩 뽑아서 여쭈고 있는데. 7개의 카테고리 중에 저희가 처음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거의 나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레니를 입양하는 감독님을 만난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한 번 더 생각해봐. 좀 더 고민해. 지금 그럼 후회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고민을 충분히 했고요. 다시 사실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레니가 저를 선택한 격이라서 그렇다면 미카를 만난 과거의 나에게 얼마 안 되네 얘기 했는데 미카는 미카도 좀 더 생각해봐 힘드세요? 저는 아닌데 레니가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레니가 육아에 지쳐서 미카가 레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미카가 레니를. 근데 레니는 미카를 귀찮아해요. 아무래도 애기 고양이니까. 둘 다 그러면 감독님을 좀 좋아하나요? 둘 다 저를 귀찮게 하고 있죠. 좋네요, 그래도. 원래 고양이끼리 친하면 또 사람한테 안 온다는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안 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둘이 안 친해서? 현실남매 같아요. 현실남매. 싫어하지 않는데. 서로 이 충돌을 하고 싸우고 맨날 티격태격 하다가 또 끌어안고 자고 이러더라고요. 끌어안고 자기도 하는구나. 또 저희가 또 견주님을 모시면은 저희 동네 산책로나 같이 가는 뭐 식당 이런 걸 추천받고 있는데 고양이 집사님들 분에게는 또 고양이 양육하면서 도움받은 책이나 또 고양이가 등장하는 책 중에 즐겁게 읽은 게 있다면 추천을 받고 있어요. 감독님이 즐겁게 본 책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육에 도움 라는 책은 아닌데 최근에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동화책인데 이름 없는 고양이라고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그게 저번에 팟캐스트 할 때 김영철 소회사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읽어봤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이름 없는 고양이? 우리 영화랑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 작가분이신가요? 일본 작가님. 일본 작가님. 그래요. 이름 없는 고양이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애들 자랑을 많이 못하고 우리 영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레니하고 또 미카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레니는 이번에 또 많이 느낀 게 배려심이 굉장히 많은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 전에 임보했던 친구들이 몇몇을 지켜보면 항상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화장실도 양보를 해주고 밥 먹을 때도 먼저 주면 기다렸다 먹고 친구도 미카가 밥을 먹으면 기다렸다 먹고 남자인가요? 레니는 남자. 남자고 아 인수정 씨가 나레이션을 하셔서 보통 여자라고 하시는 생각을 하죠. 근데 고양이는 그런 하이톤의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였구나. 레니는 그런 게 되게 좋고요. 그 전까지도 지금까지도 어릴 때도 사고를 친 적이 별로 없어요. 책상에 있는 거 떨어뜨린 적도 없고 깨먹은 것도 없고 어릴 때부터 좀 눈칫밥을 먹어서 그런지 눈치 보던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미카는 반대로 엄청 사고를 치고 다니거든요. 얘는 천방지축이라 그래서 레니가 좀 싫어하는데 미카는 그 매력이 또 쏠쏠하더라고요. 뛰어댕겨 토끼처럼 막 뛰어댕기는데 돌멩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막 굴러다니고 저기서 막 굴러가요. 착 안고 가슴에 앉았다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레니한테 덤볐다가 레니한테 한 대 맞고 저한테 와서 또 골골대고 바쁘네요. 그런 어떤 강아지 같은 매력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중에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지금 우리 미카를 설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 시간을? 너무 영화 얘기를 했나요? 네, 그렇죠. 아, 영화 좀 슬프거든요. 고양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또 더 남은 게 있으면 마음껏 해주세요. 아니요, 뭐 더 하면 팔불출이 될 것 같아서. 아, 괜찮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뭐 만만치 않아요, 다들. 아, 진짜 재밌는 거는 이 개그 콤비 같아요. 개그 콤비. 레니랑 미카가 싸울 때 레니는 분명히 져주는데 등치로 깔아 뭉개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거든요, 레니가. 거의 세 배라. 근데 배를 벌러덩 하면서 항복을 하더라고요, 항상 미카한테. 싸우다 보면. 미카가 깨물고 하는데, 이렇게, 표정들이 너무 웃겨요. 나 보라고, 오버액션 하라고, 내 보고 있으면. 집사 보라고, 나 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레니가 한 대 때리고 나서 제 눈치를 한번 보고, 미카도 한 대 때리고 나서 제 눈치를 한번 보고 그러더라고요. 개입은 안 하세요? 개입은 안 하죠. 괜히 했다가. 현실 남네. 남매들의 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찍기는 많이 찍으실 것 같은데, 카메라로. 네,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어요. 지금 인스타그램에 풀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풀어주세요. 웃기 사진이 많아서. 혼자 보시 마시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공식 질문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 이게 좀 흔한 말일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사랑, 이해, 배려, 지 않을까. 이거 안 나온 것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 거진 많이 나오는 게 돈, 시간, 체력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랑, 이해, 배려. 돈, 시간, 체력은 필요 없으신가요? 돈, 시간, 체력은 별로 잊어본 적이 없어서. 갑자기. 그래서 제가 고양이 집 따라서 자기는 미달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무한한 사랑과 이해와 오줌을 싸도 봐주고, 다 배려와, 배려. 너무 좋은 것들만. 저를 물어도 이해를 하고. 인자하신 감독님 같네요, 지금. 그거밖에 해줄 게 없어요. 돈, 시간, 체력이 없으니. 네. 좋습니다. 나에게 고양이란? 또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저의 일부인 것 같아요. 일부.
반쪽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없으면 안 되겠네요. 예전에도 없으면 안 됐었는데 없애려고 일부러 했던 것 같아서 예전에 고양이를 반려하지 않았을 때는 행복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우울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웃고 그런 거 보면 역시 제 한쪽은 고양이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행복하게 또 살 일만 남았습니다. 돈, 시간, 체력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레니가 네. 고양이 집사의 주인공이니까 네. 고양이 집사가 잘 되면 다 레니 덕분이니까요. 그럼요.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또 영상 편지 쓰듯이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한마디씩 해주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울지 않을 자신 있으시죠? 아니, 저는 그래도 밝게 하려고요. 그래요? 미카가 있으니까. 레니하고 또 미카 이름 부르면서 준비해오신 말이 있다면 전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임수정님처럼 나레이션 잘해주세요. 레니야, 미카랑 싸우지 말고 아프지 말고 미카 좀 제발 좀 받아주렴. 미카야, 레니 오빠 괴롭히지 말고 레니 오빠 밥 뺏어 먹지 말고 그만 좀 좋아하렴. 내가 많이 놀아줄게. 됐나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 뭐 밝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이렇게 사실 남자 한 분만 독립적으로 사실은 이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게 처음인데 되게 힘들어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걸 또 마지막 질문으로 방송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은 또 고양이 집사를 만든 이희섭 감독님을 모셔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좀 아쉽지만 레니와 미카에 대한 집사로 사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니나기를 청취해주시는 동물 친구들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고양이 집사 영화 많이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양이와 또 그들을 돌보는 흔치 않는 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감독님을 보내드리고 또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독님도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주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조심히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12회는 정많은 정은님의 하나이나 고양이를 자랑하는 시간이었죠. 이번에도 다양한 청취자 댓글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제재의 누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하나이나 편을 듣고 애기들 보러 인스타그램에 갔는데 코트는 다르지만 둘이 엄청 닮았어요. 너무 예뻐요. 자랑하러 잘 나오셨어요 하셨고요. 이나 데리고 오셨을 때 이야기에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저희 양이도 5개월 동안 손을 안 타서 제가 엄청 힘들어 했었거든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들으면서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집사님들에게 희망이 되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합사하시는 분들은 시간의 약이다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밤송밤송님이 남겨주셨어요. 이나는 사람 엄마 옆에서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코조미는 TNR하고 자유부인이 되어서 잘 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귀염둥이 하나, 이나 그리고 주변 양이와 멍이들 자랑까지 다채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정은님이 또 방송 내내 코조미 엄마에게 이나를 데리고 온 거를 미안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입양을 보낸 밤송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코조미는 자유부인이 돼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언니 냐냐님도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가끔 미래에 함께 될 양이 이름을 생각해보곤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최병옥이나 창식이 같은 계열의 이름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차분하고 담백하게 들려주신 하나이나 자랑 즐겁게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재밌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최병옥이나 창식이 같은 이름도 생각해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물고기님도 남겨주셨어요. 친분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한카피님 진행력 무엇? 두 분 케미 무엇인가요? 니나기 취지에 맞는 찐 게스트시네요.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고양이들 이야기에 듣는 내내 행복했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자랑만을 위해 출연한 니나기 취지에 딱 맞는 방송이었고요. 칭찬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녹음이 튀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들어봤더니 녹음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간혹 그 팟캐스트 그 자체의 문제일 때가 있다고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고기님 폰에서만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말씀해 주신 부분 체크해봤는데 다행히 또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튀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거는 또 저희가 체크를 잘해서 올리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셀럽들의 대잔치 니나기에 셀럽분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요. 김하나 작가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설거지하면서 재밌게 들었어요. 하나가 안 받아줘서 이냥이가 꿀냥이가 됐다고. 하나와 이나라니 이상하게 귀 쫑긋이라고 하셨고요. 정은님에게는 잘 들었다고 말씀 참 잘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말하기를 말하기를 쓰신 분께서 말씀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은 정은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방송 이틀 만에 녹음하는 거라 더 많은 댓글을 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팟빵에도 정말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려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선물을 드려야 할 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네 분 정도께 드리겠는데요. 레이니 데이분, 캐트리분, 아밀리진 분께 캣빵, 에코방석과 스크래처 박스 등을 제가 DM으로 여쭤서 필요한 걸로 최대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청취자 댓글 남겨주신 분께는 우리 집에 보더콜리가 산다를 드릴 텐데요. 온니냐냐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또 11월 공기가 쌀쌀해진 어느 날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잘 지내시고요.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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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겼어. 못생겼어.